여러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부엉이가 뭔가를 가져왔네요. 아니요, 호그와트 입학허가서가 아니고요. 영국 여왕피아와의 오후 티타임 초대장이네요. 세상에. 여러분은 왕족이 아니라고요? 글쎄요. 준비되셨나요? 저라면요? 여왕피아와의 티파티에 어떤 티셔츠를 입고 갈지 골라달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제가 초대를 못 받게 될 이유가 될 겁니다. 영국 왕실의 차 예절에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배우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해봅시다. 잘하고 계시면 그린라이트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빨간 경고등을 받으면 부디 그런 일은 없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뜻이니까요. 출발이 순조롭지가 않네요. 오후 4시 15분인데 초대장에 쓰인 시각은 오후 4시입니다. 여왕 폐하와의 티타임에 늦는 건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평민들이 늦은 오후에 마시던 하이 티타임이었다면 괜찮을 겁니다. 이 이른 저녁 식사는 5시에 시작되고 보통 고기가 포함됩니다. 애프터눈 티라면 약 4시경에 나오는 것이고 단순한 다과일 뿐이 아니라 사교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사전에 숙지해야 할 에티켓이 정말 많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게 저 찢어진 청바지, 컨버스, 척 테일러 운동화, 그리고 오래된 핑크 플로이드 티셔츠인가요? 초대에 정해진 드레스 코드가 없다고 해서 일요일날 마트 가는 복장으로 참석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왕족을 뵐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격식에 맞는 특정 스타일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캐주얼 또는 비즈니스 캐주얼이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 신발, 멋진 화이트 셔츠, 그리고 잘 다려진 바지로 어서 바꿔 입으세요. 여성분들은 무릎을 덮는 드레스여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세요. 오, 여왕 폐하십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진 않네요. 말씀드렸죠? 늦어선 안 된다고요. Sup, Liz? 안 됩니다. 안 돼요. 경의를 표하세요. Good afternoon, Your Majesty. 잘하셨습니다. 여왕님을 처음 뵈었을 때 알맞은 인사법입니다. 이제 인사를 드렸으니 맘이라고 칭해왔는데 이름을 불러선 절대 안 돼요. 이제 앉을 차례 같죠? 무릎에 냅킨을 얹는 것 잊지 마시고요. 경고등이요. 우유 먼저 넣고 싶다는 거 아는데요. 그건 18세기의 전통을 깨는 행위가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조사이아 스포드라는 도예가가 어떤 온도의 열이든 견딜 수 있게 동물뼈로 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영국 엘리트 계층과 왕족은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차를 먼저 따랐습니다. 우유가 아니고요. 우유를 먼저 따르는 건 컵에 금이 갈까봐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죠. 왕족들의 티 파티에 참석할 땐 왕족들이 하는 대로 하세요. 필요하시다면 설탕 먼저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걸음체를 사용해서 컵의 4분의 3 지점까지 찻잔을 채우세요. 걸음체는 이런 이유로 인해 컵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마시기 전에 손으로 들어올리는 것 잊지 마세요. 편의상 여러분은 티백을 찾으시겠지만 왕궁에서는 그런 건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왕께서는 얼그레이나 아싸움 차입을 선호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컵에 약간의 차가운 우유를 넣으세요. 잘하셨어요. 여러분의 차 속에 우유와 설탕이 들어있으니 휘젓고 싶어집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컵 속의 차를 원형으로 저어서 미니 소용돌이를 만들어선 안 됩니다. 시계 표면을 상상하시면 12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앞, 뒤를 왔다 갔다 하며 저으셔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요. 차를 다 휘젓고 나면 찻잔 받침 위, 찻잔의 뒤편에 스푼을 올려두세요. 컵을 들을 시간입니다. 안 돼요. 모든 행동에 다시 빨간 불이 켜지고 있어요. 손을 따뜻하게 데우고 싶은 만큼 찻잔을 움켜쥐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집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손잡이 고리를 잡는 겁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손잡이 아래를 받쳐야 합니다. 부디 새끼 손가락은 내려두세요. 모두가 여러분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왕족은 자신들이 얼마나 상류계층인지 과시하기 위해 절대 새끼손가락을 지켜들지 않습니다. 새끼손가락을 쭉 뻗는 게 굉장히 무례한 제스처라고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넣어두세요. 오, 이런 또다시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찻잔이 멋져 보이는 거 알겠어요. 가장 정교한 도자기에 모든 게 최상이죠. 그렇지만 제발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세요. 서 있을 때처럼 앞에 테이블이 없을 때만 컵을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진땀 빼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음인 거 분명 저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모임에서 사소한 행동이란 건 없습니다. 잘못된 걸 누가 알아채기 전에 컵 손잡이가 꼭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하세요. 찻잔이 테이블 위에 있을 때 항상 3시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왼손잡이시라면 편의상 9시 방향으로 바꿔 넣어도 됩니다. 오, 빨간 불이군요. 차를 마실 때 찻잔에 집중하세요. 방 안을 둘러보지 마시고요. 맞아요. 버킹엄 궁전은 멋진 곳이죠. 그리고 여기 바로 맞은편에 여왕님이 계셔서 완전 설레이죠. 하지만 시선은 컵을 찾아 헤매고 있죠.
아주 무례해 보입니다. 찻잔을 지그시 들여다보세요. 아주 까다로운 디테일처럼 보인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건 꽤 유용합니다. 여러분 몸이나 값비싼 테이블보에 차를 쏟을 위험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호로록 마시거나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컵을 들어 올려서 한 모금 마신 다음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후후 부는 거 멈추세요. 너무 뜨겁다면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핑크색 모자를 쓴 우아한 분께서 여러분에게 차를 리필해 드릴 테니 컵을 달라고 하고 있네요. 아, 안 돼요. 다시 해봅시다. 컵을 드리면서 찻잔 받침 위에 올리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즐거운 부분이죠. 티푸드입니다. 3단 피라미드에 서빙되어 나옵니다. 황금률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쿠키에서 손 떼세요. 가장 먼저 샌드위치가 서빙된 다음 스콘,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과류가 나옵니다. 손으로 집어먹어도 괜찮습니다. 귀족들의 티파티에서 마주하게 될 샌드위치는 식빵 테두리 크러스트가 없고 한 입에 베어먹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왜 크러스트가 없냐고요? 글쎄요. 이건 전통인데 어떤 이들이 말하길 여왕님은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불필요한 열량 섭취는 피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여왕 폐하의 취향은 오이, 훈제 연어, 계란, 마요네즈 또는 햄, 그리고 머스타드 소스가 들어간 샌드위치입니다. 달콤한 종류도 있습니다. 크러스트가 없는 잼 패니입니다. 영국의 옛날 동전 패니보다 작은 사이즈의 라즈베리 잼 샌드위치입니다. 와, 세상에. 아, 천천히 드세요. 청소기 마냥 식도를 흡입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적당히 드세요. 좋아요. 우린 샌드위치를 다 끝냈고 스콘을 먹을 시간입니다. 아니요, 스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왕님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면요. 이건 스콘이라고 발음합니다. 버터나이프로 가루가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게 자르세요. 역사적으로 영국의 데번과 콘월이라는 지역 사이에는 스콘에 무엇을 먼저 발라서 먹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 제 말은 스콘 말입니다. 먼저 클로티드 크림. 전 이 이름이 진짜 너무 좋아요. 여왕님의 외교적 입장에 따라 콘월에 있을 땐 잼을 먼저 바르고 데번에 있을 땐 크림을 먼저 바릅니다. 여왕님만의 티파티를 하실 땐 잼을 먼저 바르십니다. 여왕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하세요. 자, 피라미드의 꼭대기층은 여러분이 다과를 만나보게 될 장소입니다. 바삭바삭한 쿠키, 딸기 타르트, 꿀, 크림 스펀지, 그 외에 정말 아주 멋지고 화려한 다양한 케이크류들. 여러분 눈동자가 뭘 말하는지 전 다 보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깔끔하게요. 파티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마무리를 위해 무릎 위에 냅킨을 빼서 찻잔 위쪽에 두세요. 잘하셨습니다. 여왕 폐하를 몇 차례 놀래켜드렸지만 제 생각엔 분명히 여왕님께서 그 과정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여왕님과 티타임을 가질 확률은 아마 정말 낮을 겁니다. 하지만 런던 마담 투소 밀라빈형 박물관에 계신 퀸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의 리얼한 모형 앞에서 사진도 찍고 실전 연습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차와 다과 등등을 먹게 될 거고요. 전부 여왕님의 개인 취향과 에티켓에 따른 음식들이에요. 마치 꼭 버킹엄 궁전의 1층 정원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뛰어놀고 있는 귀족 웰시 코기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절을 전부 기억해서 여왕님과의 티타임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즐거워하실 만한 다른 영상들도 여기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해서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